그런데 우리 요령 선생이나 그 해방 직후에 뭐 박헌영, 김일성뿐만 아니라 다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보수 농객들도 그때 당시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표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재 말고 더 좋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그때도 김일성도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때 진보적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때만 사용한 게 아니고 1910년도에 미국에서도 다 사용했던 거다. 아, 그 걔들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다른 걸 증명하라니까 증명을 못해. 아니, 그거는 검찰 측에서 주장해? 아니면은 재판관들이. 아니, 정부 쪽에서 주장이. 정부 쪽에서 주장하면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 그럼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그 75년도에 뭐 난파된 간첩들, 김동식. 예, 그다음에 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다가 민주노동당이 문턱에다 안 와던 사람, 그런 사람을 갖고 우리 강령이나 강령해설서 보고 네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북한하고 같은 생각이 같아, 틀린 것 같아, 같습니다. 이걸 갖고 증거라고 지금 들이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북한은 우리 민족 제일의 명산입니다라고 얘기한 어록이 있다 치고, 그거를 옛날에 이제 저 세종대왕이 금강산이 참 좋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으면 조선 왕조 실록을 갖다 놓고 이거 종북이다 그런 재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고. 그런 얘기를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이재한테 좀 해줘. 당신 혼자 써먹지 말고. 아니,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51년도에 조방환 선생이 진보당 사건을 그때 당시 국가보안법위원회 사형됐잖아요. 그때 재판 기록을 찾아봤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 1심 재판에 조방환 선생이 그때는 그 이승만은 무력 그 북진 통일을 했었는데 평화 통일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사형됐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에 그 무죄 선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됐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북한도 한글 쓰고 남한도 한글 쓰는데 북한이 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한에서 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똑같은 그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우리나라 지금 남한을 그 국어를 영어로 만들든지 똑같은 한글말 쓰는데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방제가 북한에서 연방제 사용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연방제가 금기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개의 현실적으로 체제를 같이 합치면 연방제가 아니면 통일이 안 돼요. 그런데 남한에 연합제가 있지 않느냐? 왜 연합제를 지지 안 하고 연방제라는 말을 쓰느냐? 연합은요, 통일국가가 아니죠. 독립국가연합은 통일국가가 아니에요. 미합중국연합, 스위스도 다 연방제예요. 연방제는 우리 연방제 국가 중에 예멘 이런 데 빼고는 다잘 살죠. 그리고 통일된 국가는 다 연방제예요.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통일의 합리적인 방안이냐? 지금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연방제가 합리적 방안이냐?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제가 합리적 방안이냐를 따져야 이게 이성적인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왜 통합진보당에서는 통일국가의 상을 확정을 안 해놨느냐? 그러면 사회주의로의 통일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부부가, 이혼한 부부가 합치자 그러는데 내 주장 하나 다 받아줘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절대 재결합 못 해요. 그거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교류가 돼지고 그다음에는 국민총투표하면 누가 어느 나라 되겠어요?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송 교수님 말씀을 좀 이따 들으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재판은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강령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재판이에요. 근데 그걸 따지지를 않고 북한하고 얼마나 유사한가를 계속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도 아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수님, 연방제 문제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주아 변호사 좀 설명하긴 했지만 연방제를 지지하는 게 북한의 그 고려 연방제나 네. 북한의 통일 방식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 뭐 우연히 같은 거지. 언제 북한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고는 또 이런 거 아시냐고.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만 알지. 정보를 자기들이 갖고 북한이 이렇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죠? 가지고 그걸 자기들은 아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네 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제 북한 뭐 연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 뭐 고무 찬양 이렇게 하려면 연계가 있는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하고 관련이 있고 이적성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니 설령 같은 데 아니 잠깐만요. 그 연방제를 주장하면 위헌인가요? 아니죠. 그건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보장을 받아야 할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과 또 다른 어떤 정파가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는 게 위헌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지금 그 국가법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이적성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참 의문을 가졌던 게 북한은 왜 선거철만 되면은 휴전선에서 이상한 짓을 할까? 북한을 좀 그래도 뭐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추구한다니까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얘들은 왜 그러나. 근데 북한도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니까 자기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거기서 뭔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남한 쪽에는 분명히 반공을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게 북한한테 좋은 거예요. 왜 그렇지? 근데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는 내부를 하나의 그 이념으로 뭐 주체사상 뭐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생활의 뭐 정치적인 사회문화의 그런 부분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이게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기를 반성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뭐 종교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기독교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계가 적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고 아니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하고 남한의 반공 정권이 있는 것이 미국이 호전성을 보이는 것이 이 북한에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뭐 자기한테 우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파트너가 유리한 이런 국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너무나 그 일반적인 태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한과의 그런 적대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호전성을 막고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하는 그런다는 이유로 우리 내부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 관용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이 내부를 통제하려는 어떤 그 정책을 그런 식의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북한을 닮아가고 있고 오히려 북한에게 이익을 주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반국가 단체 활동을 뭐 찬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오히려 이적성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예, 교수님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걸 엄청 많이 하시네요. 북한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왜 그 휴전선언에서 네. 선거 때만 되면 총질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아니요. 그런데 정말 똑같은 의문이 여러분 종편 보시죠. 네, 종편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냐면 종편 그 TV 조선과 채널 A를 틀면요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을 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편이 만들어진 그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그 첫 방송하는 날서부터 어제 방송할 때까지 북한은 내일 모레 무너집니다. 2년 됐나요? 지금 종편 출범한 지가? 네. 한 2년 됐죠. 2년 동안 계속 무너진다. 그러니까 종편은 김정은이 정권이 없거나 북한이 없으면 종편은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북한이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이 세력을 뭐라 그래요? 북한을 추종하고 동경하는 종북 세력 혹은 동경하니까 동북 세력. 종편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여기 이제 통합진보당 그 이 할 때 아니 북한과 똑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교수님이 조금 잘 아시나 북한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한때 그 대테러 또는 반테러 활동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대공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그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면서 그 할 일이 사실 많이 잘해졌다는 거죠. 아니, 확실히 똑같은 거 하나는 있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 독재자의 자식이 대통령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통일 문제 이야기 나오신 나와서는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18차 변론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게 통합진보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리가 계속 그 서면에도 나오고 법정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안검사들이 흡수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흡수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이 망하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 결국은 또 하나의 무력통일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면으로 말하죠. 평화통일 원칙에.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왜 따라 하느냐. 6.15 공동선언은 남북의 정상들이 가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자. 이래갖고 통합진보당에서는 6.15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당 강령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헌이면 그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이어진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은 다 위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다 자폭하고 다 나가야죠. 나갑시다. 갈까요? 나갈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하도 이제 이렇게 극우 정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맞아요. 북한을 괴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선전을 통해서 자기 지배 영역을 강화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전쟁의 기억이 있는 분들 또 전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야 쟤네들 북한하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움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 저희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공산당은 무조건 위헌인 것이냐? 공산당은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조건 그건 헌법 파괴 세력이고 없어져야 되는 거냐? 그래야지 최소한 그런 얘기의 기본적인 논리라도 기초가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공산당하고 똑같은 얘기하니까 저거는 위헌이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중국에도 공산당이 있고 서독에도 과거 통일 전에 서독에도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자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현재도 있어요. 네,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켰지만 다시 공산당을 결성했고 그게 멀쩡하게 활동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나라도 아닙니까? 왜 거기는 공산당이 있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강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가 한때 폭력의 연방 노선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은 완화하거나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틀 안에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은 전부 다 합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있었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독일에서 일부 있었고 터키에서 또 한 건인가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지를 못 받으면 소멸하게 돼 있는 거다. 어? 그러면 설령 위헌성을 가진 정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별개의 위헌정당 심판 제도라는 제도를 둬서 재판을 해가지고 없을 필요가 없다. 그거 원래 없어질 거니까. 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당이 존재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다수당이 됐다. 그거는 주권자의 뜻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이 아니다. 어? 그러니까 역시 또 그거는 위헌정당 심판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건 그래서 헌법 재판, 헌법 그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지 않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 그 민주주의적으로부터 붕괴된 적은 없잖아요. 어떤 제도를 뭐 두고 있는데 그걸 없애면은 뭐 그에 관한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그걸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어떤 정당의 그 부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산제도 자체가 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고 사실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예외적이죠. 지금까지 몇 차 재판을 했어요? 17차 재판, 18차 헷갈리는데 네. 18차 재판 이제 다 끝나가지 않았나요? 이제 25일날, 11월 25일날 이제 최종 변론을 하고 하면 끝나죠. 근데 선거는 일반 재판하고 달라서 선거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헌법재판관 마음대로 하죠. 언제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11월 25일이면 최종 이제 변론 기간은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선거를 언제 할지 예.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죠. 네. 그건 헌법재판관 마음인가요? 네. 마음은 아니죠. 그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안 지키십니까? 안 지키죠. 뭐 그걸 또 또 정당화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강행 규정도 아니고 하나의 권고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를 한다면 그건 법률 위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탄핵 심판 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지금 180일 정상적이면 내년 이제 5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 5월 지났죠. 아니 그 심판 청구부터 최고로부터 180일인데 근데 참고적으로는 여러분 빨리 선거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공산당 판결을 결심하고 한 1년 8개월 후에 선고를 했죠. 네. 그게 이제 여러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정권 안에서 안 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극히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하고 이 위원정당 심판하고 같이 묶고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자기들이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야.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판결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헌재도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 결정이 그 헌재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때를 나름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선거 결과나 또 여론의 동향들을 주시하면서 예. 그것을 또 지금 11월 25일 날 이제 그 결심 공판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위헌정당 심판하면서 이제야 전성 시대가 그 11월 25일을 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변론을 했는데 예. 옛날에는 뭐 감옥 보냈지만은 지금 그동안 이제 내공이 많이 쌓였잖아요. 지금 변호사가 몇 명이 붙어 있어요? 15명인데 이제 제가 이제 서열 두 번째인데요. 당 서열은 아니고 변호사 서열에 두 번째인데 그 사이에 내공이 제가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제가 아니, 정말 열심히 했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이지아 변호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11월 25일 날 결심 공판이 끝나면 이제 이재하 변호사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민변 변호사 7명을 또 징계 개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할 일을 줍니다. 그 사건은 이제 제가 이제 권용국 변호사의 또 변호인으로 맡아서 그 사건 또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 끊임없이 이재하 변호사에게 일을 줘요. 일만 주지 말고 돈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돈은 안 줘. 정당 해산 심판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쉽게 정리된 내용이고 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 더 깊게 들어가 싶으면 가고 싶으면 전국구 몇 회죠? 외우고 있었잖아. 37회? 여기 숫자는 여기에 최근에 사람 안 하지. 전국구 안 들어요 저는. 전국구 38회 1부. 2부? 2부. 2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들었어요. 덜 들었는데 지금 오늘 한 얘기에
많은 내용이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때 평상시에 늘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라.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이 어떻게 이 그 일곱 분이 말도 어려워 맨날 이 징계 개시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 1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멀리 전주에서 오신 우리 송기춘 교수님 한 말씀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옆에서 이렇게 기억력 안 좋은 인간하고 내가 지금 같이 하냐 이런 표정이야. 얼굴만 젊으면 뭐예요. 머리가 썩었는데. 오늘 뭐 사실 그 이분들을 뵈니까 명불허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못 알아듣는다고요 저는. 이 구라라고들 하면서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가 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그 즉흥적으로 굉장히 말씀도 쉽게 하시고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요. 하여간 여기 오신 분들 정당 회사 심판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많이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러한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참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무리 정치한 논리를 얘기를 해도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뭐 국가원법에 관한 얘기 뭐 또 민중주권 아니 국민주권을 부인한다 뭐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한 거 한만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분들이 아 얘들은 나빠 우리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논리적인 설득도 그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분들이 좀 마음이 열리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그 우리 구라마왕인지 알겠죠 이제. 어르신 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 고생했다. 그 마르틴 니멜러라는 사람이 독일에 있었대요. 그분이 저기 시를 쓰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인터넷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아시다시피 시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자리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정작 뭔가가 두려워서 뭔가가 찜찜해서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주인인데 마치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던 시절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틴 니멜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치 시절을 겪고 나서 쓴 글인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다. 나는 지켜만 보고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오더니 노동운동가들을 잡아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노동운동가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오더니 유태인들을 다 잡아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잡아가고 나까지 잡아가더라.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지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뜻, 국민의 여론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 재판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맡았던 총리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씨를 상대로 그 G코 동영상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처벌을 해서 그걸 상대로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당사자분에게 이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헌재가 아마 결정을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 같으면 4초만 생각해보면 알 일인데 이렇게 한 게 위헌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만 4년이 넘게 이 시간을 끌다가 재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잠깐 관심을 떨어뜨리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이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통합진보당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이성적 판단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일까지 열심히 변론서를 쓰고 25일날 법정에서 명변론하려고 밤을 새워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 이야기를 변론에서 할 걸 예고편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때 20대는 혁명을 꿈꿔왔고 그 혁명을 위해서 하다가 감옥을 갔다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올해 어느 날 20대 그 혁명을 꿈꾸던 20명이 만났고 그 사람들은 사회 요소요소에 다 지금 포진해 있는데 현재 만나보니까 아무도 혁명을 추구하자는 사람이 없더라. 모든 사람은 변한다. 전향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거고 우리 여기 있는 통합진보당의 모든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꿈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 합헌임을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진술을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라 같은 주제로 이렇게 2시간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주제는 평상시에 아무리 관심을 갖고 있어도 법률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잘 오지 않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리를 메워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아마 이 재판을 하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1년 낙곰수 열풍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때는 1년 뒤면은 정권이 교체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이 정권이 반도 가지 않았고 과연 3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권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어렵고 지금 더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쪽에서 서로 차이를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작은 차이는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깜짝이야. 그리고 정파적 입장이 좀 틀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을 싫어하고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싫어해도 아무리 그들이 나빠도 새누리당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시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빨간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내부에 서로 간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야멸차게 외면했었던 거 아닌가. 그럴 때일수록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차별을 강조할 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독재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하는 저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당령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라고 하는 틀 안에 있음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전국구 열심히 만들고 여러분들은 전국구 열심히 듣고 또 다른 팟캐스트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탁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이라고 하는 불모지에서 너무 감사하고요.